아, 일단 올해 새해 첫 영상은 일단 빙박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나왔거든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얼음은 꽤나 잘 얼어 있는데 혹시나 가다가 이제 빠지면은 양말은 가져왔는데 바지나 이런 갈아입을 옷들을 안 가져와가지고 좀 걸어갈 때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이런 길들을 트레킹을 하다가 좀 좋은 박쥐가 나오면 거기서 한번 잡으려고 합니다. 아래 보이시나요? 빠질 것 같은 느낌인데 유리 위를 약간 걷는 느낌? 생각보다 두껍게 얼어서 깨지진 않습니다. 유리 위 걷는 것 같아요. 아, 이제 1시간 정도 트레킹을 했고요. 한번 빠졌습니다. 한번 깊게 빠져가지고 지금 발이 좀 젖었는데 그래도 갈아 신을 양말은 가져왔으니까 좀 괜찮은 장소에 도착을 하면 거기서 양말을 갈아 신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조금 더 트레킹을 해보고 그 중에 좀 좋은 장소가 있으면은 거기서 오늘 하룻밤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빠져보니까 빙박 혹시나 가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얼음 색깔이 좀 달라요. 좀 두껍게 얼은 곳이랑 좀 얇게 얼은 곳이랑 좀 색깔이 다르고 최대한 좀 스틱으로 거기 많이 이렇게 잘 얼었나 확인해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박쥐 오늘 잘 곳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에서 좀 바위들이 이쪽 공간 괜찮은 것 같고 바로 앞에 이렇게 물도 좀 흐르고 일단 여기 첫 번째 좀 후보지로 일단 좀 두고 조금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또 괜찮아 보여서 이쪽이 두 번째 후보지로 일단 좀 정해놓고 조금만 더 트레킹을 해보다가 없으면은 내려와서 두 곳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해서 빙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뭐 바람이 불어서 춥진 않는데 이게 계곡이다 보니까 햇빛이 잘 안 들고 추워요. 좀 낮인데도 춥고 일단 뭘 제대로 안 먹고 출발했기 때문에 일단 자리를 잡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가 고파서 라면을 하나 먼저 좀 끓여먹도록 하겠습니다. 신발만 좀 벗고, 아 신발이 아니라 아이즈만 좀 벗고 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을 뒤에 기댈 곳이 있어서 트레이 봉투를 또 하나 챙겨가지고, 이것도 이번에 산 보온병이거든요. 트레킹을 2시간 정도 하다가 가장 처음에 봤던 장소가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바위 틈에 있어가지고 좀 덜 추울 것 같아서 좀 내려왔고, 일단 저녁에 춥지 않게 잘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있어 봐야 될 것 같고. 아 여기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2층에 기댈 데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고, 왜 따뜻한 진나도고 지금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방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무작정 나왔고, 사실 뭐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뭐 우모 바지, 뭐 우모복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다 챙기려다 보니까 끝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자 하고 일단 나왔습니다. 아 배고파서 좀 덜 이은 것 같은데. 테이블인데 이게 조금 할 때마다 좀 헷갈려가지고 오늘은 좀 안 헷갈리고. 오케이. 오. 좀 안 헷갈리고 한 번에 한 것 같아. 사실 제가 오늘 텐트를 가져오기도 했는데 이쪽에 뭐 바위들이 많이 막아주니까 오늘 한번 타프만 한번 쳐서 침낭을 한번 덮고 한번 잡을까 좀 생각 중이거든요. 일단 타프만 한번 쳐보고 너무 아니다 싶으면은 다시 또 텐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Cause I'm who knows who. Yeah, I know what they wanna say. They're gonna ask me if I'm gonna make it. I don't care if I'm gonna have to fake it. Long as I can be real with you. You're leaning into me, saying stay with me.
왼쪽은 바위 때문에 공간이 안 남아서 그냥 바람이 안 들어가게 좀 안쪽으로 좀 말아 넣었고, 오른쪽은 좀 많이 떠서 큰 돌로 그냥 하나 그냥 눌러 놨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아늑하고, 오늘 이렇게 한번 잠을 좀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나무로 여기서 세우는 게 지탱하는 쪽이 좀 미끄러워 가지고 좀 쉽지가 않았는데,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제 침낭은 이렇게 패더 나온 거거든요. 제가 아직 뭐 각동계는 못 사가지고 일단 삼계절용 밖에 없어서 가져왔는데, 비박하는 게 침낭으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단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 저녁에 좀 추울 걸 대비해서 핫팩을 이렇게 좀 터뜨려서 침낭 안에 3개 가져왔거든요. 지금 한 3시 정도 됐는데, 이따가 좀 해가 떨어지면 얼마나 추울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올라오다가 빠져가지고 양말이 다 젖었는데, 등산화를 벗었다가 다시 신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정리 어느 정도 다 해놓고 이제 양말만 좀 갈아 신고 있습니다. 만약에 빙박 오시면은 진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양말은 좀 넉넉하게 챙겨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새벽 되면 좀 추울 것 같긴 합니다. 역시 영상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분들도 되게 쉽게 하시는 거 같아 보여도, 진짜 막상 해보면 진짜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아까도 팩 박을 때 너무 잘 안 돼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뭐 그런 또 장소가 아닐 수도 있고, 일단 새해에는 조금 백패킹 가더라도 좀 빡세게 다녀보자 라는 마음가짐을 좀 가졌기 때문에 일단 텐트 안 치고 이렇게 한번 비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해가 안 떨어졌는데 벌써부터 좀 춥긴 하거든요.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녁은 도가니탕.
고가니탕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산에서는 웬만하면은 화기를 안 쓰고 비와식으로 여기에 햇반을 넣을지 말지는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한번 넣어서 시도를 한번 해보자. 계곡 물이 있으니까 여기 아래 여기 물을 부으면 되거든요. 계곡물을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붓고 아마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좀 오래 해야 될 거예요. 고아니탕하고 고추를 몇 개, 된장 이렇게 저녁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발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발가락이 제일 시려워요. 뭐 핫팩으로 발 좀 따뜻하게 하고 있는데 날씨가 좀 춥기도 하고 해서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핸드폰으로만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한 5시 좀 넘은 것 같고 확실히 빨리 어두워져요. 한 2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엄청 잘 된 것 같아요. 밥도 햇반도 잘 춥고 배가 고파서 좀 미끄러워가지고 넘어질 것 같아서 확실히 겨울에는 국물 있는 요리를 국물 있는 걸 좀 가지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용해야 될 때 고추를 가지고 다니는데 고추, 오이고추 진짜 가지고 다니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이거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죠? 산에서 웬만하면 쓰레기 안 남기려고 다 먹는 편입니다. 다 먹었는데도 좀 뭔가 배고프네. 초콜릿도 좀 얼었습니다. 아 이게 아 생각보다 촬영하면서 하는 게 쉽지가 않고 역시나 다른 분들이 하신 영상만 보는 거랑 직접 촬영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약간 브이로그 형식으로 좀 재밌게 이렇게 좀 촬영을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생각보다 힘들고 정신이 없어서 말이 잘 안 나오고 조금 더 경력이 쌓이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과연 이러고 자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오늘 일단 바람도 많이 안 불고 생각보다 핫팩 발에 두
덥게 두고 있으니까 미친 듯이 춥진 않아요. 총 오늘 핫팩 3개 가져와가지고 여기 하나 손에 있고 발에 2개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한 6시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엄청 깜깜합니다. 제가 오늘 잠을 잘 곳인데 머리 쪽이 너무 추울 것 같아요. 물소리가, 배에서 물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잘 때 좀 시끄러울 것 같긴 한데 온통은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아침에 지금 뜨거운 물 담아왔는데 거의 한 12시간 됐는데도 그날 계속 밖에 뒀는데도 지금 따뜻한 거 보니까 물 온통은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더 추워지고 있긴 하거든요. 점점 더 추워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침낭 밖을 못 나가겠어요. 추워가지고. 사실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만 촬영하고 있는데 이게 또 겨울에는 추우면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그래서 조금 힘든 점이 좀 있고 계속 보조 배터리로 핸드폰을 좀 충전해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긴 한데 카메라가 하나 있으면 핸드폰으로 뭐 지도 보거나 뭐 시계 보거나 뭐 이런 게 좀 되는데 지금 핸드폰 하나로만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촬영하는 제 화면이 안 보이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저 어떻게 어떤 각도로 어떤 모습을 지금 나오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렵긴 하네요.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한라봉을 하나 가져와서 밥만 먹고 밥은 내일 먹도록 하겠습니다. 껍질이 얘도 얼었네요. 밥만 먹고 지금 이제 한 8시 넘었는데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한라봉만 하나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반은 놔뒀다가 내일 내려가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춥긴 추웠는데 그래도 잘 잤습니다. 아, 아침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배가 너무 고파서 아침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오뚜기입니다. 네. 야, 화덴쿡이 이거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네. 맞고. 들어있고요. 아, 뿌리를 개봉하여 수풀을 빼고 이 떡을 수풀을 넣고 찬물을 근데 물이 다 물이 다 얼었네요. 물이 다 얼어가지고 계곡에서 물을 팠습니다. 근데 물이 다 얼어가지고 좀 녹여야겠어. 아, 이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아침 먹을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아침 먹고 정리를 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밥이 되는 동안
신발을 좀 녹이기 위해서 신발 안에 핫팩을 쓰던 걸 좀 넣어서 좀 녹여두도록 하겠습니다. 먹어야겠죠? 배고프니까. 잘 저어서. 좀 짭니다. 얼어가지고 과일 아이스크림 것 같아요. 아, 뒷발이요. 배고프니까 맛있습니다. 아, 너무 얼어가지고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아. 아, 먹고 싶은데. 쓰레기 다 가져가야 돼서 국물까지 얘도 다 먹었습니다. 맛있는데 조금 짭니다. 근데 맛은 있어요. 최대한 압축을 해서 패킹을 해야 가방에 좀 압축해가지고 얼어가지고 어제 잤던 곳은 이렇게 다 쓰레기를 정리하고, 자, 이제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제 확실히 좀 춥긴 했는데 그래도 바람이 많이 안 불고 뭐 엄청 춥진 않았습니다. 미친 듯이 추울 정도는 아니었고 잠은 잘 잤고, 그래도 다음번에 정말 막 뭐 영하 15도, 영하 20도 그 정도 추위에 백패킹을 갈 때는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리 다 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빠졌습니다. 출발하자마자 발이 너무 시렵습니다. 빨리 최대한 내려가서 정말 갈아신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